또 사모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상포진까지 앓으셨다고 하셨지 않았죠? 대상포진 진짜 네, 힘든데. 맞아요. 제가 50세 때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무릎이 아프니까 제대로 걷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무릎 아래쪽 종아리 있는 데까지 통증이 생기더니 그 자리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 물집이 대상포진 아닙니까? 대상포진이죠. 예, 네,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 진짜 아프네. 어머! 저거요? 어머!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50세 이후부터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50대 중년 여성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면역력 관리예요.